자, BTS가 기획한 제품을 BTS가 직접 소개하는 코너. 오늘은 보고만 있어도, 들고만 있어도 희망이 꼭 피어나는 제품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포포트 세트와 사이드 바이 사이드 미니백입니다. 이야! 자, 설명은 제품들을 기획해 주신 제이홉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홉 씨!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I'm your home, you're my home. I'm J-Hope.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이홉입니다. 야! 야, 네, 제이홉 씨 정말 반갑고요. 박수 한번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제품들이 정말 이뻐 보여요. 네네. 이 기획하신 제품에 대해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이 앞에 있는 이 화분부터 설명을 하자면요. 이름이 호팟, 호포트 세트입니다. 호포트 세트. 미니 화분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취향껏 이 화분에 식물을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들 곁에 이렇게 있을 거라는 이런 아름답고 예쁜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는 이런 화분 세트를 또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가장 또 메인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야심차게 제가 또 가방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야! Yeah. Yeah. 그렇습니다. 바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미니백입니다. 이름이 너무 기네요. 사바사. 사바사. 네, 사바사 미니백입니다. 네. 뭐 의미 그대로 여러분들 곁에 나란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실 뭐 제가 가방을 한 이유는 제가 이런 가방들을 좀 자주 들어요. 그래서 좀 저도 들고 다닐 수 있고, 뭔가 제가 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방 스타일들로 좀 구성을 해봤고, 나름 실용적이고 뭐랄까요, 나름 디자인적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좀 열심히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네. 봐봐서 네, 많이 사요. 제가 봐도 이거 뭐 사실 지금은 살짝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네. 디자인적이고 이쁘게 보이지만 네. 네. 이 배치나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커스텀을 한다면 그쵸. 더 개성이 넘치는 그런 가방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명 MC네. 아, 네. 와, 감동받았잖아 지금. 아,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와, 이게 MC가 끝내주네요. 아유, 아유, 네. 다 기본적인 미적 감각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커스텀해서 이렇게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이야기를 들으니 제품에 대해 정말 더 이렇게 궁금해지는데, 그럼 네. 실제로 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네. 모델분들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Get out. 아, 모델분들이 이 포즈가 좀 독특하네요. 아, 제가 욕을 했습니다. 아, 뭔가 좀 NPC처럼 네. 네, 저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네네. 아, 네, 가방 좀 위주로 좀 보여주시고요. 아, 좋아요. 아, 저만큼 가볍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태훈 씨가 저렇게 한 손으로 지탱을 하고 있어도 가방은 전혀 맨 듯 안 맨 듯한 이런 편안한 느낌. 아우, 좋습니다. 실용성이 굉장히 좋아요. 안에 굉장히 물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 저런 식으로 저렇게 운동도 네. 할 수 있다. 네, 저런 식으로 운동도 할 수 있는. 나쁘지 않네. 저도 네. 하나 들고 다니고 싶을 정도예요. 아, 네네네. 오! 오! 지금 뭐가 막 나와요. 뭐가 많이 네. 들어있어요. 거의 뭐 지금 뭐 그 만화에 나오는 도땡에몽 네,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계속 나와요. 계속 한번 턴 한번 돌아주세요. 턴. 오예 좋아요. 오예 좋아요. 아, 저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 상무 돌리기에도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저 이 가방도 좋지만 화분도 한번 모델분들이 보여주면 좋겠어요. 자, 모델분들 화분 보여주세요. 아, 일단 E를 드셨고요. E 하면서 E를 보여주세요. 아, 네. 좋네요. 그리고 태영 씨는 또 H랑 하트를 들으셨고, 저렇게 운동도 할 수 있다. 그쵸. 아령 대신 이렇게 예쁘게 화분들을 또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네. 모델분들이 참 모델분들이에요. 일을 굉장히, 참 잘해요. 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또 가볍습니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네. 지금 거의 뭐 아령 느낌으로다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아, 네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네.
이제 저희가 네.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네네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네. 호팟 세트, 네네네. 호팟 세트를 네. 설명하기 위해 왔는데 네. 일단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제이홉 씨의 손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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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처럼 그날이 된 것처럼 뭐 대나팔 꽃처럼 아름다운 그 순간처럼 네 정말 그 아주 훌륭한 글귀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네네. 네, 또 그리고 HOPE에서 네. O는 특별히 하트 모양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트가 네. 그냥 하트가 아니랍니다. 네. 그냥 하트가 아니라 아미를 네. 향한 하트 아, 네. 바로 그 하트라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화분의 이제 색깔이나 그쵸. 이런 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화분이 약간 그레이 컬러의 뭔가 그런 느낌으로다가 딱 이렇게 해봤고 뭔가 좀 심플하면서도 모던하면서도 집안에 뭔가 이렇게 포인트로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뭔가 해봤고요. 아, 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까 진영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매직샵 또 이게 제가 친필로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 이런 매력 포인트를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사를 쓰는 의미가 있나요? 아, 화분이잖아요. 네. 아, 또 화분이다 보니까 얘네를 네. 빼놓고 네, 네. 이제 여기다 나팔꽃도 키울 수 있고 네. 벚꽃도 키울 수 있고 아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아, 다 할 수 네. 있나요? 네, 네. 아, 실제 화분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벚꽃은 모르겠네요. 아 벚꽃은 안 네, 된다? 네, 네. 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뭐 아까 설명했듯이 네. 모델분들이 이미 다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렇게 딱 자,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게 언밸런스도 나염 청소제를 또 사용을 해가지고 또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가방들의 네. 장점은 네. 유니크해요. 아 그래서 같은 네. 디자인이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같은 디자인이 없어가지고 이거 진짜 괜찮네. 아, 아 형이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야. 네, 네 유니크해가지고 다 네. 디자인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네네. 이 건 이렇게 생겼네, 내 건 이렇게 생겼다 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그렇죠, 내 건 이런 소재인데 그렇지, 이런 소재네. 그렇죠 아, 그런 이제,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 네. 매력이 또 있다고 할 수 있죠 뭐 직접 세세한 사이즈까지 뭔가 이렇게 지정해서 제가 제작을 해봤고 네. 또 앞주머니를 또 추가해서요 또 충분한 또 수납 공간도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빡 와, 오, 여기에는 뭘 넣을 수 있나요? 여기는 이렇게 볼륨감을 잡기 위해서 볼륨감 못 참죠. 아, 네네,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어쩐지 빵빵하더라고요. 네네. 네네. 또 이게 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또 고급스러운 은장 체인. 와. 또, 체인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로 뭔가 이 청 소재로만 가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빈티지스럽게 이렇게 체인 소재로 가방끈을 해봤습니다. 오래 착용해도 네. 어깨가 아프지 않게 어깨 패드도 추가를 했고요. 어깨 패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네. 체인 쇼트너가 함께 제공되어서 네. 가방끈 길이가 이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또 네. 여기 보시면 또 메이드 바이 홈이라고 또 친필 포인트 태그까지 제가 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필수 포인트죠. 네네네. 아, 이런 거 또 매력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이홉 씨의 섬세한 마음이 느껴지는 제품들이었는데요. 그럼 저희는 잠시 준비된 영상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네. 네, 기억하신 제이홉 씨 마지막으로 네.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제품들로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봤는데요. 뭐 화분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뭔가 저의 진심과 이런 영혼이 담겨 있으니까 뭔가 여러분들도 뭔가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그 마음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이런 부품과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되게 또 재밌게 기획을 하고 그 과정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이렇게 집에 두어 개씩 문의해두고 네. 싶고 뭐 이 화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제가 만약에 그 집에 마당이 있다면 그냥 네. 전체를 이걸로 깔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탐나는 아이템이에요. 그대 작은 창가에 화분이 될래요. 저도 오늘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네. 그럼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 후!